요즘 제 센터에 코골이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을 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원래 이렇게 목져 있었는데 여기를 따냈대요. 그리고 편도가 이렇게 있었는데 편도를 제거했어요. 이 부분이 없어졌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뻥 뚫렸으니까 숨이 잘 들어가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자세히 이제 우리가 원리를 한번 보자고요. 자, 숨이 어디로 들어가요? 숨은 코 뒤쪽 코로 들어가서 숨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숨이 이렇게 들어갔다면은 여기가 이걸 열어주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숨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를 열어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공기 통로를 막는 거는 이런 구조물이 아니고 이 혀라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잘라내고 여기 잘라내고 여기 잘라냈습니다. 목젖 이렇게 길었던 거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다시 코를 골죠. 지금 이렇게 수술 자국 있죠. 여기를 지금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를 여기를 잘라내서 여기를 이렇게 도려내죠. 그리고 이렇게 끌어당겨서 연구개 리프팅 수술을 하면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숨길이 되게 좁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좌우로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숨은 위에서 아래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요게 늘어난다고 해서 이걸 늘린다고 해서 숨길이 확보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원인을 보면 결국 이 목젖, 편도, 요거가 주 원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만 이 목젖 연구개를 이렇게 누웠을 때가 이렇게 처지잖아요. 이제 이 정도 처지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혀가 와서 쭉 내려와서 이렇게 눌러버렸을 때, 눌렀을 때 뒤쪽이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혀가 내려오면서 눌렀을 때, 이 연구개 목젖을 누르고 혀도 같이 쭉 뒤로 밀려서 기도를 막는 거가 핵심이라는 거죠. 이 핵심적인 혀를 컨트롤하지 않고, 그리고 이 혀가 담겨 있는, 혀가 붙어 있는 아래 턱을 제어하지 않고, 그냥 수술만 해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자, 이 수술한 케이스죠. 여기 뻥 뚫어졌는데, 효과가 없어서 오신 분이잖아요. 혀를 막아준 거죠. 우리가 혀가드라고 하는, 입을 다물면 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혀가 이 혀를 받쳐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혀가 뒤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혀가 뒤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 숨길이 그대로 확보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숨 쉬는데. 그러니까 숨길만 확보되면 우리의 그 호흡 기능, 폐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숨길이 막히는 것이 문제지 다른 기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서 숨길 확보가 핵심이에요. 숨길을 확보하는데 그 원리가 바로 혀가 뒤로 넘어가서 기도를 압박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조물을 이용해서 혀를 딱 받쳐주는 거죠. 무호흡 때문에 자다가 숨을 못 쉬는 그런 고통, 공포 때문에 고민하신 분이라면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앞으로의 삶의 질에, 건강에,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